행당 아기씨 단굿은 성동구의 대표적인 향토 문화 중 하나인데요. 음력 10월 초면 한판굿이 벌어져 저마다의 소원을 빌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현장에 조성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녀가 소매를 뻗어 춤을 춥니다. 곧이어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에 홀린 듯 술을 뿌리고 떡을 던집니다. 나무에 올라타기도 합니다. 잠든 마을신을 빙의한 무녀는 집안 곳곳에 들어선 애군을 풀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먼 옛날 왕십리로 피난 온 북쪽 나라 공주는 배고픔에 지쳐 찔레꽃을 먹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기시당을 만들고 제를 올려 공주의 원혼을 달랬습니다. 이때부터 300년의 세월을 흘러온 아기씨 당굿. 아기씨 당의 당주 기보겸 씨는 40대 초반 7대 당주가 됐고 이젠 8순이 됐습니다. 김오겸 씨가 거동이 불편해지자 올해부터는 오소연 씨가 8대째 무업을 이어받았습니다. 무사고다가 재개발도 잘 되고 그런 뜻에서 이거를 주최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복많이 받아가시고 건강들 하세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3호이기도 한 아기시당 굿은 다른 굿과 달리 유교식 재례와 합쳐져 모두 13가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전승이 잘 되는지 그 상당히 지금 이제 관심거리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게 이제 우리 어떤 전통 의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대동단결하고 모여서 이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판 굿으로 모두가 어우러진 한때 조상들의 무속 신앙이 오늘날 대동의 의미를 담은 전통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